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 사이에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어제부터 우리나라 영향을 주기 시작하여 지금도 중부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황사는 밤늦게까지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밤늦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 영향을 받다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기 북동과 강원도 영서, 전라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겠으며 늦은 오후부터 또다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충청북도, 경상남북도에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산간 경북 동해안에서는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강원 산간에는 밤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내륙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모든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이는 가운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파한 산막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